이런 날씨의 시간입니다. 흔히 탈수라고 하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죽음과 직결되는 탈수와 달리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만성탈수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만성탈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증상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다. 네, 몸속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 물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이 물이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에서 일어설 때 머리가 핑 돌면서 어지럽다. 어지럼증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수분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입니다. 혈액의 94%는 수분인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화가 잘 안 된다. 저는 여태까지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요. 네, 이렇게 소화 과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이 필요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위, 장 등 소화 기계가 잘 작동하지 못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변비가 생겼다. 네, 물은 변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적당히 무르고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죠. 수분이 부족하면 변이 뭉치게 되면서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괜히 짜증나고 초조하며 우울하다. 네, 수분이 부족하면 신진대사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이유 없이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얼굴이나 코가 작고 빨개진다. 네, 뇌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혈관을 팽창시켜 혈류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뇌 바로 아래에 위치한 얼굴색에 반영이 되는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가 보통 코가 빨간데 이것도 알코올이 뇌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 누워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 네, 드디어 저는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수분을 배출합니다. 자는 동안 몸이 가장 건조해진다고 하는데요. 낮에 충분한 수분이 보충되지 않으면 잠도 잘 오지 않는 거죠. 자, 여덟 번째, 관절이 뻑뻑한 느낌이 들고 무릎이 아프다. 네, 관절 사이에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윤활유가 흐르죠. 몸이 건조해지면 이 윤활유의 양이 줄어들고 충격 흡수를 할 수 없어지고 관절에 통증이 오는 거죠. 마지막 아홉 번째, 뱃살이 부쩍 늘어난다. 네, 뱃살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도 수분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호르몬을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호르몬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결국 복부 지방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만성탈수 증상 아홉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만성탈수는 보통 오랜 습관에서 오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날씨였습니다.